이런 경향이 바로 이렇게 압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신학은 신학연구의 몸통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여기에는 그 네 가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봤어요. 첫째, 주경신학, 주석신학. 이것은 신약 정경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슐라이마허가 제시하는 어떤 해석 원리에 의해서. 이 해석 원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철학에서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신약 정경을 해석한다. 자, 그러면 해석의 원리는 뭐예요? 바로 철학적 전제, 철학적 명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약 정경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슐라이마허는 우리의 복음적인 신앙과는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인간들이 자기가 알아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방향도 못 잡고 헤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영혼 속에 거하시다가 인간 세계에 쉽게 말하면 침입하신 거예요.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뜻은 이거다. 그리고 한번 듣고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록해 두고 두고두고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성경은 문자는 인간의 문자죠. 그러나 그 내용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인간에게 기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근데 슐라이마허의 정경과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경이라는 말을 굳이 쓴 것은 이겁니다. 이 기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증한 거 없다 이거예요. 다만 옛날부터 교회가 이게 범위 있는 문서라고 인정해온 역사적 사실은 있다. 그러니까 주경신학도 그래서 역사신학에 둔 거예요. 옛날부터 1000년 동안, 1500년 동안 혹은 2000년 동안 교회가 이걸 정경이라고 믿어왔으니까 그거는 인정해주겠다 이거예요. 인간의 문서다 이거야. 인간의 표준 문서다 이거야. 다만 그것을 교회가 옛날에 전통적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하면은 교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회귀해버리는 거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명과 해야 될 일을 차악해서 연구한 것대로 해라. 그렇게만 그 인도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부터 철학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장르가 또 뭐가 있냐면 역사신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 정경관 자체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정경관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역사적 사실은 있으나 인간의 표준의 문서로 표현된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라고 했죠. 저희도 지금 학교에서 그 스탠리 그랜츠 여기 신학을 유준주 씨가 들으면서 신앙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슐라이마허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표현하는 것인지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독일 신학의 뿌리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슐라이마허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뭡니까? 현대 신학의 아버지. 그럼 거기서 말하는 현대 신학은 뭐예요? 독일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그 신학이 그게 사실 무너집니다. 슐라이마허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와서 그 신학을 한 사람들이 그 구자유주의입니다.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이 구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정확한 용어로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주의, 현대신학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스탠리 그랜츠나 이런 사람 앞에 이제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바르트 이 계열을 뭐라고 비판을 하는 거냐면 네오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현대주의. 그래서 코넬리우스 반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도 신현대주의라는 책이 있죠. 그건 뭐냐면 바르트 신학을 평생에 걸쳐서 반틀이 변증학자예요. 평생에 걸쳐서 바르트 신학의 원리를 분석을 해서 비판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바르트주의자들보다 바르트의 교회 교리학을 수십 번을 몇 배를 더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일을 한 게 이제 장로교회 박윤선 박사라는 양반도 평생에 걸쳐서 이 교회 교리학을 직접 읽으면서 이 바르트주의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바르트주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애를 쓴 그런 계열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금방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 성경 얘기를 하셨는데 관점 자체가 이 개혁파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보통 정통 개혁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먼저 구속자를 약속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말씀을 세상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상에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해요? 말씀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니까 제자들이 생겨난 거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신앙 공동체는 뭐냐면 말씀이 불러서 모은 것이지 사람들이 모은 다음에 야 우리 모였으니까 아 이거 우리 성경 삼자 이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평학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뭐 요한 공동체는 요한복음의 그 문서를 가지고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자기네들에게 결정해서 이렇게 공동체 만들어서 나가는데 이 전제가 바로 슐랄 마허를 관통하고 내려온 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그럼 교리라는 무엇이냐? 자 거기 교리 신학은 원시 기독교의 시대 공간에서 도출되어야 하며 원시 기독교의 역사적 맥락과 관련된 성서 주석과 교회서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다. 되게 어렵죠. 제가 이걸 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아까부터 슐레마허가 강의 보면 나쁜 놈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정리해서 딱 쓰면 아, 저 사람은 슐레마허를 저렇게 보는구나 알고 보고 좋은 사람인데 왜 눈이 저렇지? 저 사람은 시각이 과격해 이럴 수가 있어서 제가 슐레마허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슐레마허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쓴 책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아 그래야 공정하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해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뭐냐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원시 기독교니까 옛날 교회예요. 옛날 교회의 그 원시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시적인 거라고 하고 한 말로 근대적인 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원시 시대에 그 돌독기 쓸 때하고 지금 총 갖고 총 쏘면서 미사일 유도탄 날아가면서 전쟁하는 시대인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왜 원시 시대에 도구를 만든 걸 지금 쓰자고 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현대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초대 교회에 없었던 것이 뭐예요? 철학이 없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철학 다 배우고 인간이 깨었단 말이야. 개몽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정신은 좋은데 그거 그대로 지금도 교리 연구반 해가지고서 구원론 1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외우고 있다고 한들 뭐 교회 전도가 됩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앉아가지고서 뭐 영어로 공부해가지고서 조직신학 읽는 게 아니라 전도지 들고 나서 과감하게 증거해야지. 교회 안 온다고 하면 강권에서라도 대리앉혀놓고 다음 주에 교회 안 오면 10번 찾아가고 아 이래야 전도되는 거 아닌가. 하긴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교리는 하지 말라. 이 여기에는 이 비약이 있는데 이 비약을 입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이게 이런 관점이 슐레마허의 이런 관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낭만주의적 이 세계관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놓고 보니까 옛날 거는 신은 한수 나와도 지금 쓸 수는 없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몰라요. 교리? 아, 옛날 건데? 아 그럼 17세기로 가자는 얘기냐? 이 얘기도 그러니까 바로 슐레마허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신학은 결국은 뭐냐면 교회사, 역사에서 다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신학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교회사가 거기에 또 한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는 두 가지, 교리사와 교회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그럼 교리사는 뭐냐면 그냥 옛날 교회가 역사가 쭉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처음 생겨서 독일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독일 라인강 이 부분 한 9세기쯤에 생겼다고 치면 거기서부터 19세기까지 1000년 동안 쭉 흘러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리사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단 정통 따지는 게 아니라 아 과거 이렇게 흘러왔다 이거를 확인하는
반옥이다에 비유되는 겁니다. 그 교리가 이러니까 우리 정통으로 가야 된다? 이단은 버려야 된다? 아,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가 가르쳐줘요? 철학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또 교회 통계학이라고 하는 반옥을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목회학하고 전도학, 목사학 뭐 이런 거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 조직, 그 다음에 신조학 이런 거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 슐레마하우는 이 실천신학이야말로 신학연구의 왕관이다. 그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실천신학이 최고로 중요하다. 그 신학은 왜 배운다? 실천하려고. 실천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실천 가능하냐 실천 가능하지 않느냐가 이게 표준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 하면 그게 교회에서 실천 써먹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버리자. 그러니까 교리 단순하게 뭐 어떤 교리가 옳으냐 그거 교회 가서 뭐 하려고 글쎄요 이런 그거가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 신라엘마가 뭐라고 얘기했나 봅시다. 현실적 실천과 이행이 없는 신학은 본래적인 의미의 신학일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신학이 아니다. 현실적 실천과 이행이 없다. 근데 이런 신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철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은 그런 추상적인 건 논하지 말라. 이건 신학의 본령이 아니다. 그러면 교회적 관심과 학문적 정신이 통합되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분야다. 이게 신학이라죠. 그리고 실천신학. 그러니까 철학과 실천성이 통합된 사람이 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신앙과 신학이 일치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일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어? 어떻게 철학하고 교회에서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이 플라톤의 작품을 전집을 번역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플라톤이 예수 믿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수 믿었어요? 이미 12세기 말에서 그러니까 12세기 전반에 걸쳐서 유럽의 대학들이 굉장히 홍역을 알았습니다. 뭐냐면 그 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서 충분히 공부를 해서 신학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문 전체를 놓고 보니까 아니 우리가 배운 거는 침례받은 아리스토텔레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목적에 맞게끔 각색을 해가지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야 이러고서 배웠거든요. 근데 그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에서 원문들을 가져가다가 번역해서 놓고 보니까 아 예수 안 믿는 것이 너무 많거든.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자리가 너무 많거든. 그랬을 때 교회 쪽에서는 제 온건한 주장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과격한 주장은 뭐냐면, 이제 정체가 드러났다. 이 사람은 불신자다. 다 갖다 버리자. 그러니까 이 중도파는 뭐냐면, 그래도 그동안은 유용해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용한 것만큼 그냥 복음만 가르치고, 자연신학, 자연철학에 해당하는, 뭐 인간론이라든가, 이단, 이교도적인 사상이 농후하게 드러나는 작품은 안 가르치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중도파예요. 그러나 철학부 교수들은 아, 이제 진짜를 만났는데 무슨 소리냐. 무조건 다 배우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랬거냐면 아니 그러면 목회자를 양성하는 이 대학에서 불신앙을 가르치는 원리를 이 신학생한테 머리 심어놓고 교회로 보내겠냐. 근데 이거 가지고 파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이 싸웠습니다. 근데 졌어요. 그게 마음대로 가르치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적이고 현세주의적이고 불가지론적 성향도 마음껏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대학에서 얘기한 철학인데 그거하고 구원받은 자의 양육하고 이게 조합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하고는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 순수하게 철학, 그러니까 슐라엘마허가 신앙의 내용과 방향과 연구 주제를 누가 정해준다고? 철학이. 그러니까 이 신학은 철학하고 갈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하고는 갈등이 생겨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과 신학은 다른 거다. 이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얘기가 한 게 뭐냐면은 바로 신라엘마오의 대표적인 이 신앙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신앙의 본질을 뭐라고 보냐면 이해가 아니다. 느낌이다. 뜨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뭔가 감동을 받으면서 내 삶을 그 전과는 다른 어떤 열정적인 좋은 의미의 삶을 살게 됐다면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어제 집회 갔다 와서 막 불 받았단 말이야. 뜨겁단 말이야. 근데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뭐가 좋았는데? 그러잖아. 왜 그러냐면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죠? 아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생각이 안 나. 사실 그래요. 그죠? 생각나는 거 있다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건 생각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건 기억이 나는데 어떤 논리적인 이해 같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진짜 과연 있는 사람은 너 가슴 성향도 가만히 생각해봐. 진짜 내 받았나? 아이 얄밉지. 왜냐면 뜨거운 거 좋은데 난 너무 행복한데 빨리 찬물을 껴안고 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좋게 넘어가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신뢰하는 마음은 그래? 그게 진짜야? 그러면서 넘어가자 이거예요. 따지지 말자. 개혁주의가 정의한 거, 루터주의가 정의한 거, 경건주의가 정의한 거 다 다른데 따지지 말자. 그냥 교회 가서 좋았다. 이거면 되겠다. 이렇게 가자고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신학교육의 메커니즘 자체에서 이미 그렇게 노선이 설정되어 있어요. 문제를 한번 빠져들어가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자전거 아무리 고쳐도 자전거예요. 나는 오토바이를 원했는데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죠. 처음부터 잘못 산 거죠. 그러면 다시 사야죠. 그런데 이게 학문에서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깨달았는데 나이가 40에 깨달았어.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오토바이인 줄 알고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래. 어? 왜냐하면 그때 처음 오토바이가 지나는 걸 처음 봤거든. 어? 그러면 나이 40에 오토바이 새로 사가지고 배울 걸 생각해봐요. 그거 어떻게 배워? 아, 그냥 이거 오토바이다 생각하고 타고 다니겠다.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슐레헬 마허의 이런 커리큘럼과 이 신학에 대한 사상이 후대에 영향을 미쳐서 독일의 자유주의와 후기 자유주의, 그 다음에 이후에 넘어가서 이제 뒤에 페이지에, 5페이지에 보면 이제 바르트, 모가르텐, 보른너, 불투만과 같은 20세기에 바르티안들이 계승돼서 나타난 겁니다. 물론 자유주의에서 후기 자유주의, 그 다음에 바르티안으로 넘어갈 때에는 약간씩 좀 변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낭만주의 인간관이 이게 무효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낭만주의의 기본 존재인데 이 성선설이 쉽게 말하면 깨진 거예요. 베를린에 대학을 세우고 문명의 중심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지성적이잖아요. 철학하면 독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을 학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 600만 학살한 것만 여러분 대개 알고 있는데 독일 사람 자신도 학살을 해버렸어요. 누구를? 불치병, 그 다음에 기형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똑같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적으로 학문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이성의 세계가 이성으로 이만큼 발전된 세계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옛날보다 더 흉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저절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슐레헬마허의 기본주의는 저절로 깨지니까 그러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이 부분만 조금 손질해서 이제 모더니즘이 나오고 후기 모더니즘이 나오고 이렇게 대역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독일 경건주의를 우리가 철저히 배우기는 그렇지만 일단 경건주의 말 나왔으니까 조금은 다뤄봐야겠죠. 이 독일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처음에는 어떤 경건을 생각했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 잘 믿고 그러면서 이 경건주의가 사실은 이 독일 유럽의 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제도교회로부터 좀 혜택을 못 받고 이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복음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그 체계화하는 신학자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일관된 전통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다만 현실에서 서로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자 이런 정도였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 데에는 이게 예, 브란덴부르크 프로시아의 발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쪽을 보면 5쪽 후다, 하반부에는 읽어보면 대충 알 수 있고 거기에 보면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도 오른쪽 상단에 보면 서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그 왼쪽에 동포메른이 나오고 그 왼쪽에 서포메른이 나오고 아래쪽에 브란덴부르크가 나오죠. 거기에 베를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란덴부르크와 앞쪽에 동프로이센을 지배하던 것이 호헨졸레른가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드리히 가문의 지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통치 영역이 그 지도 전반에 보면 왜 점도 있고 빗금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널리 흩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도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호헨졸레른가의 그 창시자는 이 칼빈파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칼빈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군주들은. 그런데 이 귀족들은 무토파고 서민들은 또 경건파에다가 프랑스 난민이 한 2만 명 되고 그 다음에 또 헤르후트도 몇만 명 되고 그러니까 잡다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하나로 묶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군사력으로 정치로 묶지만 정신적으로 묶기 위해서 이용하기 시작한 게 이 경건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의 국교 수준으로까지 이 경건주의를 밀어줍니다. 그래서 할례대학을 경건주의 본산으로 만들고 할례대학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각지 고등학교와 대학 그 입학준비학교 이거 짐나지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초급대학 수준입니다. 그 학교들을 전부 이 경건주의 사상과 세계관에 입각해서 공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랑케 같은 사람에게는 프랑케 재단을 설립하도록 후원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케 재단의 그 선교사들과 직원들이 전부 3,000명까지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주의가 헤르후트처럼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세운 예배 공동체인데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능력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대준 겁니다. 그러면 왜 호헨졸레른 가문에서는 왕과 군주는 이 경건주의를 이렇게 밀기로 했는가? 경건주의에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위쪽을 봅시다. 그러니까 7쪽에 맨 위에 이 경건주의의 핵심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기본적인 것만 올려놨는데 첫째, 개인의 직접적인 종교 체험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직접적인 교제를 중시합니다. 성경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에 기초한 적극적인 기독교적 삶을 중시합니다. 요까지만 딱 놓고 보면 벌써 감이 잡히는 게 있죠. 이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개인주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느 한 개인이 교회의 부패를 보고서 그것을 꾸짖으면서 이게 뒤집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종교개혁 16세기 후반의 종교개혁은 그 이전까지의 깊은 전통, 특히 교회의 부패와 문제점을 놓고 고민한 적어도 150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때 이 고민의 중심은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신학과 칼빈 신학의 특징은 칼빈 개인, 루터 개인의 대표 이름으로 나왔지만 거기에는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예수 믿었다라고 할 때에도 단순히 누가 믿고 구원 받았구나 저 사람 천국 갔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주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영혼 역사 전체에 걸친 참된 신자들의 전체 합인 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어떤 신앙의 중심, 가치관,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이 일치해야 같은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한 마음이 되었다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하나인 이 교회, 온 우주적인 초역사적이기도 한 이 교회 속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 위해서 같이 공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예배와 초대교회 예배와 나의 예배가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참된 교회를 찾았으면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물려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신자가 양육을 받고 성숙하고 그래서 그 세대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신학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칼빈 신학은 칼빈식의 공동체 신학이고 루터식의 공동체 신학입니다. 그런데 경건주의는 개인주의니까 이게 조화가 되겠습니까? 깨지게 돼 있습니다.